일본에서 유행 중인 5만원짜리 가차. 네, 이겁니다. 5만원짜리 가차. 지금 일본 한 백화점의 가차 머신인데요.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한 번 돌리는데 가격이 무려 5,000엔. 한국 돈 5만원입니다.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가차를 뽑고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5,000엔을 넣고 이 빨간 버튼 있죠. 빨간 버튼에 불이 들어와요.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캡슐이 나오는데 캡슐을 까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앞에 있는 거는 브로치 같은 거고 뒤에 있는 게 본 물건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뭔가 티켓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미션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. 네, 이게 오사카 도쿄에서 출발하는 일본 내 13곳을 갈 수 있는 항공 티켓이 나옵니다. 13곳 쪽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가 한 6,000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5,000엔으로 넣고 뽑는 거면 꽝은 없는 거죠. 그렇죠? 가차 본체에 기한이 써 있어요. 기간 내에 예약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. 아까 살펴봤을 때 미션이 있었잖아요. 그 미션을 수행하면은 그 3,000 피치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뭐 템프라 사가지고 후라후라 걸어보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. 네, 이 가차는 피치항공에서 만든 가차입니다. 피치항공이 일본 대표 저가 항공이잖아요. 여러분들 아마 오사카 갈 때 많이들 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오사카였습니다. 근데 이게 후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쵸? 피치항공 타봤는데 좌석이 너무 좁아요. 맞아, 싼 맛에 타는 거죠 뭐. 네, 그쵸. 공간이 협소하다고. 이 가차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파르코 백화점이거든요. 근데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있는 파르코랑 도쿄 시부야에 있는 파르코 백화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또 건축물 유튜버로서 또 건축물 하나 살펴봐야죠. 파르코 백화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입니다. 신사이바시 파르코 백화점. 우리 아뉴스 채널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혹시 뽑으실 분들은 여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여기 가서 옷 하나 산 적 있었거든요, 옛날에. 네, 기억이 새록새록. 네, 팔코. 여기입니다. 여기 4층. 시부야. 아무튼 뭐 여기에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뽑아주시죠.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. 그래서 사포로 뽑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이 가차를 피치에서 기획하게 된 게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두근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 사실 저도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두근거릴 때 그 느낌이 제일 좋아. 그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랑 그리고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장사를 못했잖아요. 그 가차의 도박 심리를 이용한 상술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기획은 또 유튜버들이 환장하잖아요. 많은 유튜버들이 이 가차를 뽑고 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일본에서는 오키나와가 가장 인기 많다고 해요. 아, 오키나와 살고 계시다고요? 아, 오키나와는 겨울에도 더워요? 그럼 겨울에 수영할 수 있어요? 수영은 못하죠. 해수욕 같은 거. 아, 못해요. 춥다고. 아, 가차가 뽑기입니다. 뽑기. 지금 이 가차를 한번 하려면은 줄이 꽤 길다고 해요. 그리고 한정 수량이고 찾아보기로는 한 500개 정도 하루에 준비한다고 하거든요. 금방 동난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 어떤 여행사가 이런 행사를 한다. 얼마면 하시겠어요? 아, 10,000원이면은 여행사가 돈 버는 게 없을 것 같은데. 50,000원은 살짝 또 비싼 감이 있어. 제주도 갈 때 좀 저렴하게 티켓 사면은 50,000원 안쪽으로 살 수 있잖아요. 3-4만 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. 아, 50,000원짜리 써도 품절 각일 듯. 유튜브 각이기도 하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많이 할 것 같아. 아, 종종 하네다에서 후쿠오카가 90만원 넘게 나온다고?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, 저희 아내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. 그때 편도를 90만원 정도 주고 샀대요. 하네다에서 서울 오는 거. 그때 모든 사람들이 티켓을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진 거야. 온라인으로는 사지도 못해가지고 공항 가서 계속 기다리다가 빈 티켓 하나 나와가지고 일반석 90만원. 당시에 90만원 티켓도 거의 없었어요. 네, 오늘 여행사 뽑기 잠깐 살펴봤고. 아, 오늘 아, 일본에 좀 큰 사고가 하나 있었구나. 아, 형 거북목 심해요. 아, 맞아요. 저 거북목 되게 심해요. 그 게임 개발자들이 거북목 되게 심해요. 그거 아시죠? 그 거북목 레전드 사진.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프로게이머,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 어느 나라의 프로게이머인데 한국 프로게이머들 목이 다 이렇게 돼 있어. 얼굴 이렇게 내밀고 게임하다 보니까.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목이 다 거북목이야. 제가 아는 분은 완전 목 디스크 되게 심하셔가지고 수술까지 받으신 분도 계세요. 근데 외국 애들은 확실히 취미로 하는 듯한 느낌이 나죠. 오른쪽에 있는 한국 프로게이머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한 게 몸으로 표현이 되잖아요. 이러니 e스포츠 강국이라고. 네, 이 정도면 직업병이라고. 네, 맞아요. 직업병이에요. 네, 직업병.